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물가가 매일매일 오르는 것 같네요. 아파트 가격도 매일매일 오르고 이제는 분양 가격도 매일매일 오르는 엄청 슬픈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요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죠. 2021년 최고가를 치더니 어느 정도 빠지기 시작했지만 과거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청약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도도 허무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청약 통장이 쓸모가 없는 상황이죠.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청약 통장은 쓰더라도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현재 아파트의 시가보다 더 비싼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지금 전국의 사람들이,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젊은 사람들이 매달 몇만 원에서 10만 원씩 몇 년간 넣은 청약 통장을 계속해서 해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분양 가격이 10억이 넘었고 수도권도 아파트 가격이 10억에 육박하거나 10억이 넘어섰기 때문이죠. 경기도 광명도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의 분양가가 10억 원을 훌쩍 넘어 당첨된다고 해도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죠. 차라리 청약 통장 넣은 돈으로 주변 두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약 통장에 넣어둔 돈을 조금이라도 금리 높은 예금으로 옮기고 아니면 본인이 가진 대출을 메꾸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죠. 자금 사정에 맞는 아파트 매물을 찾아보는 사람들은 더 늘었습니다. 한때 무주택 성인들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매달 8만 명씩 급감하고 잔고 금액도 지난 1년 9개월 동안 2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민간,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청약가점을 주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중에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지난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자산 증식 공식이었죠. 하지만 분양 가격이 최근 시세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하던 청약 통장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을 견인해온 청약 통장의 해지가 많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집 마련의 꿈을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지만 주변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봤자 내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돈이 없는 일반 서민에게는 이제는 청약 통장 자체가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 주변 시세 아파트보다도 더 비싸기 때문에 굳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돈 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여유 있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뿐 대부분의 돈 없는 서민들은 아파트 자체를 포기하거나 구축이나 준신축급 아파트를 차라리 저렴한 가격에 노리는 것이죠. 천만 원짜리 통장을 갖고 청약을 해봤자 거의 대부분인 집값이 수도권은 7억, 8억 이상인 상황이죠. 청약 통장을 만들어 들고 있는 사람은 대다수 중저소득자인 상황인데 거기에 대부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죠. 집 산다고 몇 억씩 빚지면서 살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몰라도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떨어진다면 앞으로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재산 증식이 아니라 재산을 집이 갉아먹게 되는 것이니까요. 2023년 9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 수는 2,580만 2,550명으로 전월보다 1만 3,335명 감소했습니다. 작년 6월 2,703만 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에 가입자 수는 무려 122만 9,361명으로 매달 8만 2천여 명씩 이탈해 2021년 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은 이들이 주로 많이 해지했지만 비교적 긴 4년 이상에서 5년 미만 가입자도 지난 15개월 동안 1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청약통장 잔고도 2년 연속 감소했죠. 청약통장 잔고는 청약 열풍이 불었던 2021년 90조 4,251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말 89조
2008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달 기준 88조 4,167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값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 청약 무용론이 퍼진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민간 아파트는 평당 평균 분양 가격은 3,200만 원으로 1년 전 2,806만 원과 비교해 무려 14%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으나 분양가 상승세가 갈수록 가팔라지자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청약 미달이나 미계약 단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광명시 트리우스 광명은 8개 주택 타입 중 5개 타입이 미달됐죠.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지난달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4:1을 기록했지만 일반 분양 771가구 중 40% 수준인 300여 가구가 미계약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들은 모두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비싸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입니다. 올해 일반 분양 가구 수가 적어 청약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청약을 접수한 통장 수는 예년보다 많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분양가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과열됐던 청약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가라앉는 분위기이죠. 답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돈 있는 무주택자들은 눈 감고 구매하러 들어가고 돈 없는 무주택자들은 쳐다만 보고 있다가 본인의 자금이 부족한 것을 깨닫는 시간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 정권 때 3억, 4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10억 아파트가 되어버렸죠. 그 당시에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나 갈아타기나 새로운 집을 살 수 있지. 지금 순수하게 일을 해서 아파트를 구매한다. 정말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3억, 4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2억 정도만 있으면 그 당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억이 넘게 있어야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예전보다 2배 이상 돈을 벌어야 예전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대출을 받아야 10년 전과 동일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남은 평당 1억짜리 집이 대부분이죠. 월급 300만 원, 400만 원씩 받아도 과연 강남의 30평, 30억이네요. 언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요즘 분양 가격도 20억이 가볍게 넘습니다. 집세 내고 먹고 입고 하면 남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수준인데 1년에 1200만 원 저축한다고 해도 30년이면 3억 6천 저축하죠. 평당 1억짜리 집을 사려면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강남은 진짜 부자들만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서울 아파트는 평균 10억이 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감히 꿈조차도 꿀 수 없게 되었죠.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이 아닙니다. 일단 서울행 청약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는 의미죠. 청약 당첨돼도 최소 수억에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첨되고도 못 살고 포기한 사람이 많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만 그럴까요? 이제는 지방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방 집값도 분양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분양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청약 통장이 있더라도, 아니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과연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까? 라는 두 번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값 자체가 월급 타서 살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섰네요. 이러니 뭔 청약일까요? 차라리 국민연금을 더 넣는 게 나이 먹어서 정말 유용할 것 같네요. 분위기 상으로는 못 타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대로 준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양한 특공들이 있어서 굳이 청약통장이 필요할까 싶네요. 비싼 분양가의 아파트에 말이죠.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